항공우편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2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독일에 거주하는 지인과 공모해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11,400여 점과 케타민 420g을 견과류 등과 섞어 국제 소포 우편물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22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불법 체류한 점과 수입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